자, 오늘 이슈 분석 시간에서는 네, 셀트리온이 JP모간 그 사모펀드부터 셀트리온 계열사가 그 관계회사죠. 관계회사가 대규모 자금을 유치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 주가가 지금 상당히 크게 오르고 있는데,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어떤 리스크, 투자 위험은 많이 좀 해소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의 김혜림 연구원님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한데, 셀트리온이 외국계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어제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요. JP 모건의 사모펀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2,540억 원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향후에 이 2,500억 원의 돈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글로벌 전 지역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운영 자금으로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이상윤 기자도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 좀 질문 좀 해주시죠. 예, 셀트리온 투자 리스크 해소를 기대해 볼수 있는지, 이번 외국계 자금 투자 유치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뉴스를 통해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헬스케어로부터 향후에 실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2012년도에 대한 매출의 가시성도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간의 그 계열사 간 회계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제3자 투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면은 서정진 회장이 원래 거의 다 지분을 가지고 있던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제 3자 배정으로 증자 방식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습니다. 한때 실적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적하신 대로 논란이 좀 있었지만 여전히 뭐 애널리스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갖자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주목해야 될 셀트리온을 둘러싼 어떤 그 이슈와 어떤 그 투자 의견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주시죠. 예,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선제 시장 판매를 통해서 올해에도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이 제품들에 대한 마케팅 파트너의 선주문이 증가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4% 그리고 31%의 높은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레미케이드와 허스테틴 바이오시밀러가 임상을 완료했는데요. 이두 제품에 대한 임상 자료를 내년에 제출하게 되면 상반기에 국내를 포함해서 신흥시장에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할수 있고요. 향후에 동사의 그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선점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혹시 셀트리온 그 목표 주가 이런 게좀 얼마나 되시나요? 예, 저희가 적정 주가 6만 2천 원의 바이 의견으로 제약 업종 내에서도 탑픽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연말 건강 잘 관리하시고요. 셀트리온에 대한 목표가가 6만 2천 원이군요. 지금 3만 6천 원인데 무려 3만 원이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내년 그 새로운 제품 출시에 따라서 성장성이 높다는 것을 좀그 강조하는 그런 목표 주가일 텐데요. 매출액 정도가 보면은 30% 이상 성장할 수 있다. 그동안에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관련된 어떤 그 실적 논란 이런 것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뭐 JP모간 사모펀드로부터 네, 2,500억 넘는 자금을 유치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낙폭 많이 반등했다가 좀 반등폭을 많이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종목 탐험 짧게 하고 우리 유상균 기자가 준비한 기자들이 떴다 시간으로 넘어갑니다.